그 부위의 피부를 떼어낸다. 그런데 피부 아래 조직들이 이미 많이 섬유화되어 있다. 이런 거 하나가 어떤 데 꼭 철사줄 같은 게 단단해요. 근데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다른 애보다 좀 심하죠. 사실은 이 하얀 것들이 이게 다 이제 부축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팔이 요거 펴놨는데도 벌써 이렇게 많이 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제거가 돼야 되죠. 화상 피부에 당김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던 섬유화된 조직들을 제거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손목 부위의 피부를 절제한다. 손등의 피부에 의해 오른손은 손가락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뒤틀려 있는 상태. 각 손가락으로 피부를 절제해 먼저 당김 현상을 풀어준다. 피부의 당김 현상을 다 풀어준 상태에서 손가락 뼈의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 방향을 잡아주면은 다 이게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또 모양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다섯 손가락 가운데서도 새끼 손가락이 특히 많이 꺾여 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손가락이다 보니 핀을 박아 고정을 해줘야 한다. 그 머리하고 이하고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거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고정. 이렇게 잡아요. 지금 얘 컨디션 어때요? 지금 오른손만 수술하는데도 2시간 남짓 시간이 흐른 상태. 장시간 수술일수록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펴가면서 수술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빨리 가 뭐. 게다가 한번 수술하기가 쉽지 않은 까를로인 만큼 양손을 다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영철 교수는 마음이 무겁다. 이번엔 왼손 수술이다. 왼손은 마치 주먹을 쥐고 있는 것 같다. 손바닥을 절제해서 당김 현상을 풀어줘야 한다. 오른손은 일단 붕대를 감아둔다. 15번대 준비해주세요. 손가락 하나하나, 혈관과 신경, 인대 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화상 피부를 조심스럽게 절제해 나간다. 마치 엉킨 칠타래를 풀듯이 주변 조직부터 정리를 해나가면서 피부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대나 이런 거가 나오지 않게 하고서요. 근데 인대가 나오면 피부 이식이 안 돼요. 좀 잘못하면은 이거는 수술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고. 손바닥의 피부를 어느 정도 절제하자 쥐고 있던 주먹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동안 안으로만 굳어 있었던 손가락들을 이제는 제자리에 고정시켜준다. 깔끔하게 해서 펼쳐진 손가락에는 손톱 바로 밑으로 핀을 꽂아 곧게 고정시켜둔다. 최소 한 달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깔끔하게 다 해주면 참 좋겠는데 뭐 시간도 없고 뭐 다 해줘야 되고 그런데 좀 무리하기는 해서 좀 아쉬움은 남지만은 근데 생각한 대로는 다 중요한 수술은 다 피고 다 할 건 다 했어요. 아마. 피부를 절제해 손가락을 고정시킨 후 이번엔 피부 이식에 들어간다. 이식할 피부는 까를로의 양쪽 사타구니 두 곳에서 두꺼운 피부를 떼낸다. 이때 피부는 손 관절과 움직임을 고려해
이음새가 없는 넓은 부위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떼어낸 손바닥의 표면은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표면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부가 생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식할 피부는 절개하지 않고 그대로 손바닥에 얹어 모양을 잡아나간다. 두 살 때 사고 이후 한 번도 제대로 펴본 적이 없는 까를로의 왼손이 조금씩 모양을 잡아간다. 수술 5시간째, 이날 혈액주머니가 5번 바뀌었다. 움직임이 많은 손가락이나 손은 전층 피부이식이 가능한 두꺼운 피부를 이용해주지만 팔꿈치의 피부는 엉덩이 부위의 얇은 피부를 떼어내 인공진피와 함께 이식해준다. 문제는 그런 전층식 피부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우리 몸에서 몇 군데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타구니 이런 데 좀 접혀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는 이만큼 피부를 도려내고 그냥 꿰매비는 거예요. 그래도 걷는 데는 워낙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피부는 두꺼운 피부이기 때문에 잘 늘어나고 성장도 어느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땀샘이나 기름샘 이런 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어느 정도 하죠. 엄지손가락 뒤틀림도 바로잡고 손바닥까지 환자 자신의 피부를 최대한 이용한다. 장장 8시간이 넘게 이어진 대수술이 드디어 끝났다.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까를로. 까를로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잘 견뎌주었다. 어릴 적 사고 이후 원망 때문에 엄마